2000년대 한류 열풍은 화장품 업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색조 화장이 아시아에 유행했고 거리에는 브랜드 숍이 호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전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단일 자기네 브랜드만 판매하는 샵이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기초 화장품만 있잖아요. 저희는 원 브랜드 샵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좀 쇠퇴를 계속했죠. 최근 10년 사이 참전의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내려앉았고 부채는 45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참전이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에게는 정말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자식일 땐 몰라요. 2015년 무렵 참전 회사 안팎으로 다급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치동 알짜배기 땅에 지어올린 참전 본사를 포함해 청담동에 위치한 두 개의 빌딩까지 회사 소유의 건물들을 갑자기 매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4월 청담동 건물은 SM엔터테인먼트에 팔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300억 가까이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아, 300억이요? 네. 2015년 7월 또 다른 청담동 건물은 138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가장 지금 뭐 핫한 땅, 제일 비싼 땅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제일 지금 뭐 선호하는 지역이고 원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뭐 팔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뭐 급하게 이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참전의 건물 매각 과정이 갑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그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팔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터무니없이 싸게 넘어갔다는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2016년 600억 원에 매각한 본사까지 건물 매각 대금만 모두 968억 원에 이르지만 다음해인 2017년 그 많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제 계산에는 한 50에서 60억 정도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캐시 자체가. 아, 현찰이.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현찰이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참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차근차근 사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화장품, 자동차, 건설 등 8개 계열사를 포함한 참전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하였습니다. 화장품 기업 참전의 변화가 생긴 건 2004년 김 회장의 큰아들이 수입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딱 지나가면 뭐만 바퀴만 보고 또 무슨 차다 할 정도로. 큰아들이 경영한 세계사는 원래 참전의 자회사였지만 이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됩니다. 차 사업을 하면서 잘 되는도 알았죠. 워낙 잘 되고 뭐 판매 도량도 많고 매출도 워낙 많았다고 해요. 김 회장은 참전 건물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고 본사 건물 4개 층을 큰 아들 회사에 임대해 주는 등 혜택을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외부 회계 법인은 참전 모터스의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명시했습니다. 자본이 잠식되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의견 거절이라 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존속하기가 힘들다. 존속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지가 않죠. 2008년 이후 김 회장이 큰아들 회사 세 곳에 빌려준 대여금만 422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서가 있거나 담보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다라는 이유만으로 참전 모터스에 한 210억, 그다음에 참전 서비스에 한 110억, 참전 임포트에 한 119억 정도 돈을 대여를 합니다. 가족 경영을 위해서 참전이라는 자산을 그냥 이용을 한 것밖에 안 되죠. 아들 회사에 돈을 빌려준 탓에 알짜배기였던 참전의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자산이 지금 참전의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400억 대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회사 자산의 50%가 넘는 막대한 그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죠. 김 회장 측은 대여금의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아들 회사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전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막말로 아들 회사가 망해가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뭐 네. 돈을 안 빌려주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김 회장 측의 주장대로 내부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회사 내 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조직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긴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회장님 1인 주주잖아요. 네. 내 그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니까. 아들 회사에 돈을 본격적으로 빌려주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참전 이사회는 어땠을까? 참전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모두 4명. 김 회장과 3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는 김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 일가 친척이란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준다? 회사 돈으로? 이건 임무에 위배된 거죠.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이사에게 있는 것이니 이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 맞고요. 회사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